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지금 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뭐썩 좋은 건 아니죠. 어제 미국장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보니까 아주 초토화돼가지고, 현재 지금 코스피도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2600이 깨지면서 다시 약간 좀 낙폭을 줄이긴 있어요. 현재 2587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1.4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한 2,120억 정도, 외국인 519억, 기관이 1,61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위 종목 보니까 다 빠지고 있네요. LG엔솔이 0.6%, 하이닉스 1.7, 삼바가 0.3, 오선주 0.6, 네이버 2.1, SDI 1.9, 현대차 1.6, 카카오 2.3, LG화학 1.95% 정도 빠지고 있네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기아도 한2% 빠지고 있고, 포스코 1.2, KB 2.76, 그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조금 많이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1.5% 내외에서 빠질 것 같고, 코스닥도 현재 한1.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기관이 팔고 있다. 기간이 526억 팔고 있고, 상위 종목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2.3%, LNF 0.04 정도 빠지고 있네요. 찍 100원 정도. 셀트리넬스케어 2.67, HLB 5.9, 카카오게임즈 1.7, 펄어비스 1.3, 셀트리온제약이 2.6% 정도 빠지고 있다. 그리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낙폭을 최대한 줄이려고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한번 미국 소식 볼까요? 그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그 압박에 의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그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어요. 보니까. 이날 다우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해가지고 2020년 이후 1일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S&P 500, 나스닥도 각각 한4% 이상 하락을 했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전날보다 1164.52포인트 내려서 31,490.07로 마감을 했고, S&P 500도 4.04%나 빠졌어요. 3,923.68로 거래 마쳤고, 나스닥도 566포인트나 빠졌습니다. 4.7%나 내려서 11,418.15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는데, 이날 2.990%로 출발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2.884%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금리는 그래도 빠졌다. 금리는 빠졌어요. 이날 월스트리트는 그 타겟의 그 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췄어요. 타겟. 그 전날 월마트에 이어가지고 이날 타겟의 그 실적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이제 불을 붙이다 보니까 주식장에는 매도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 대형 소매업체 그 타겟의 주가가 하루 만에 25%나 가까이 폭락을 해. 그 비용 상승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87년 블랙 먼데이 폭락 이후 최악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타겟은 이날 뉴욕거래소에서 전날보다 53.67달러 폭락을 해 가지고 161.61달러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타겟은 이날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조정 기준 주당 2.19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히네요.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실적이죠. 전망치가 3.07달러니까 그 전망치보다 한참 밑에요. 그 타깃은 지난해 주당 3.69달러의 수익을 올렸어요. 향후 그 어두운 전망에도 그 시장도 흔들어요. 어두운 전망이 또 시장을 흔드는 겁니다. 타깃은 그 2분기 그 영업이익률 전망에 대해서 1분기 영업률이 5.3%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넓은 범위가 될 것이다 밝혔는데, 그 타겟은 그 올해 연간 이익률이 기존의 8%에서 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예요. 마켓워치 따르니까 현재 분기 내내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예상외로 높은 비용에 직면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기대치를 훨씬 밑돌았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수준도 훨씬 하회했다고 말하고 있고, 현재 의류와 가정용품 같은 품목에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현재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고 밝히네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공급망 및 운송비용의 압박은 대형 소매업체들의 수익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유통업체들의 그 매출이 기존보다 증가할 수 있어도 현재 수익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있네요. 그 타겟의 실망스러운 실적은 전날 어닝 미스를 내놨던 월마트하고 함께 뉴욕 증시에 충격을 줬는데 이날 다우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했고 S&P 500도 한 4% 이상 하락을 해요. 월마트는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수익은 기대치를 밑돌았고 연간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도 이미 높은 수준의 비용을 감안하고 있었지만은 운송비용이 기대치보다 수억 달러 이상 들었다고 밝혔고 전날 11% 폭락했던 월마트의 주가는 이날도 6.8%나 하락을 합니다. 타겟은 그 월마트와 비교할 때 마진이 낮은 그 식료품 사업 비중이 낮으면서 보다 부유층 고객이 많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그 타겟의 실적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높은 소득의 소비자들한테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날 그 타깃의 실적을 통해서 시장은 월마트의 그 부진은 경영진의 실책 때문이 아니고 부진한 실적은 전자상거래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고요. 더 높은 소득의 소비자들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등 현실을 확인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타깃은 그 팬데믹 내내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날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타겟이 최근 다른 소매업체들의 그 문제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또다시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설명을 하네요. 이어서 하지만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제약, 그 인건비, 운송비 이런 상승 같은 문제가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이렇게 덧붙이고요. 그 타겟 쇼크로 인해 가지고 월마트 외에 다른 유통주들도 동반 급락을 합니다. 아마존도 한 7% 정도 빠졌어요. 베스트바이도 한 10% 빠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하여튼 그 운송 비용이 명확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기업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인지 살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은 수입이 그 식품과 에너지 가격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가계 소비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고 하여튼 주요 기술주들도 동반 하락을 했어요. 애플도 5.6% 빠지고 MS 4.56%, 알파벳 3.9%, 넷플릭스도 7% 빠졌네. 메타도 5.1%, 테슬라 6.8%나 빠졌어요. 엔비디아 6.8%, 인텔 4.6%, AMD 6% 정도, 마이크론 4.6%, 퀄컴 6.6% 다 빠졌다. 완전 반도체 지수 완전 떡락을 했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소비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네요. 코카콜라 6.9%나 급락을 했네. 지금 디즈니도 4%, 맥도날드 4.38% 정도 이게 빠졌습니다. 스타벅스도 3.4% 빠지고 나이키도 5.6% 빠졌습니다. 하여튼 보잉이 4.9% 정도 내렸는데 아메리칸 항공도 한 5.2%, 유나이티드 항공도 한 4.9% 빠졌다. 금융주도 약세고 하여튼 처참했습니다. 유가는 하락을 해요. 지금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 배럴당 3.16달러 내려서 109.24달러, 그리고 7월분 북해산 브렌트유 2.83달러 내려서 109.10달러, 금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온스당 3.9달러 내려서 1815달러 정도 거래하고 달러 인덱스 전날보다 0.53% 올라서 103.92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현재 67,300원 정도 살짝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47만 6천 정도 지금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은 현재 18만 정도 팔고 있고 현재 보니까 모건 애들이 좀 사고 있네요. 85만 정도 모건스탠리 골드만이 57만 주 정도 팔고 있다. CL도 한 19만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를 나중에 보고요. 우선주는 현재 지금 보니까 우선주는 6만 300원 정도 좀 더 흘러가고 있어요.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아침에 5만 9,500원까지 가더라고. 잽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6만 원 깨졌을 때는 잽싸게 들어가서 매수하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6만 전자는 지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워낙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오만전자는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한 14만 6천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JP 모건애들이 9만 8천, CL이 3만 7천 매수하고 있고, 메릴린치 4만 5천 매도하고 있네요. 매도. 맥쿼리도 좀 팔고 있습니다. 8,900 정도.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는 본주는 한 6만 7천원대에서 놓을 것 같고, 우선주는 한 6만원 이상에서 잘 선방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망해도 괜찮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